안녕하세요. 제가 양봉을 한다고 여러 번 올렸어요. 지난 5월 5일날 양봉 벌두 통을 사가지고 와서 6월 초순까지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11통으로 늘렸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벌을 통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40년 전에도 양봉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40년 동안 전혀 양봉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은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 벌의 습성이나 이런 거 똑같으니까 이렇게 벌을 많이 늘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일단 11통까지는 늘렸는데 이 벌이 그러니까 벌 수가 늘어나질 않아요. 지금쯤 여기가 개상을 다 올리든지 아니면은 벌을 내가 원래 6월 말일까지 20통으로 늘릴 계획이었어요. 근데 장마도 졌고 지금 이제 무더위이기 때문에 벌을 늘리는 것보다는 관리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가장 큰 원인은 벌의 세력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너무 벌이 많이 죽어요. 이상하다. 저는 처음 벌을 사왔을 때부터 아카시아 꽃이 피었어도 밤꽃이 피었어도 잡꽃이 피었어도 오로지 사양을 계속했다고요. 벌을 늘리기 위해서 양봉을 하는 거니까요. 저는 일단 50통을 목표로 50통까지 벌을 올해는 50통까지 못 늘리고요. 내년에 이제 아카시아 꿀필 때까지 최대한 늘려보고 아카시아와 꿀 따고 나서 늘리든지 어쨌든지 50통을 목표로 벌을 계속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도 지금도 계속 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벌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벌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 분봉시킨 봉구는 지금 여기 벌이 꽉 차고도 개상까지 꽉 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왕벌이 알은 왕성하게 나오니까 저는 전부 천유왕을 사다가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산란 봉구에서 봉충 소비 두 장씩 빼가지고 강제 분봉을 시키고 계속 멀리서 여왕벌을 사다가 넣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벌을 많이 늘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부 신왕이란 말이에요, 새로. 그러니까 알을 엄청나게 낳죠. 그런데 소비에 앞뒤로 그러니까 이 봉개가 씌워진 벌집. 봉개가 잔뜩 씌워졌으면 앞뒤로 벌이 꽉 붙었어야 되는데 절반도 안 붙어 있어요. 벌의 숫자가 없는 거예요. 자꾸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달 전쯤에는 이제 요 뒤쪽에 이쪽에 제초제를 막 뿌려가지고 제가 아이고 제발 제초제 뿌리지 말라고 풀리 제가 다 베어드린다고. 그래서 예초기를 내가 샀어요. 지금은 시간 날 때마다 풀을 내가 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농약을 안 쳐요. 이게 아이 뭐 그러니까 농약이 지금 저 올해나 아니면 저 요즘 근래 꿀벌이 사라진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기후 뭐나 무슨 응애 뭐 중국 가시응애 글쎄요. 그런 영향도 물론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농약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충남 예산이고요. 이 과수농가라고 전부 과수원이라고 해요. 앞에도 과수원 뒤에도 과수원 전부 과수원인데 이 과수농가들이 농약을 뭐 옛날보다 많이 안 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농약을 꽤 치더라고요. 과수농가에서 농약 한번 치면 여기 벌이 죽는 게 수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근처에 제초제를 뿌리면은 그 풀에 꽃이 없던 있건 요새 제초제 잡초도 꽃이 안 피나요? 요즘은 잡초로 먹고 사는데 벌이. 그런데 이제 그 양봉을 하는 사람도 자기 봉장 주변에 이거 제초제를 뿌리는 거 보고 내가 기겁을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도대체. 자, 지금 제가 올해 40년 반에 양봉을 새로 시작하면서 올해는 그야말로 내가 친환경 양봉을 해보려고 일체의 약제를 치지 않고 심지어 벌통에 페인트도 칠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양봉을 하니까 개미가 엄청 끌어요. 개미 자체가 벌에 기생을 하거나 벌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안 주는데 벌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벌이 개미를 인식은 해요. 그런데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더듬이로 더듬을 수도 없고 개미를 인식은 하는데 인지는 하는데 그걸 뭐 잡거나 이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해요. 개미가 이거 막 그냥 그러니까 이거 투명 인간이죠. 투명 개미.
벌이 있거나 말거나 뭐 벌집 안에도 드나들고 앞으로 그냥 막 다닙니다, 개미가. 여기 이제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제가 개미가 100만 대군이 벌써 한두 번 지나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영상을 올렸어요. 벌과 개미가 비가 오는 걸 미리 알아요. 비 오기 전날 개미가 이동을 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벌들이 소문 앞에 잔뜩 붙어 있어요. 뭐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벌통 내부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전혀 이상이 없는데 벌통 앞에 벌들이 잔뜩 물려 있으면 비가 올 징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어김없이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벌이나 개미들이 비가 올걸 미리 알고요. 그래서 이제 개미가 야 벌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안 주지만 벌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미 베이트를 여기 지금 농약 피해가 이게 인터넷 검색하면 이 벌이 농약 피해로 그냥 얼마나 농약 피해가 벌한테 이게 큰지 누구나 알수 있는데 아 심지어 벌을 키우는 사람도 농약을 그냥 막 뿌리니 아이고 참 이거 문제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개미 제거제는 벌한테 피해는 안 줘요. 벌만, 개미만 먹지. 이 개미 제거제라는 게 뭐냐면 개미가 좋아하는 먹이가 여기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개미가 들어와서 이걸 먹고 개미 집으로 가서 저장을 하거나 다른 개미한테 주면은 그 개미 집 안에 있는 개미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전멸, 박멸을 하는 게 이게 개미 베이트예요. 그러면은 이게 농약을 치면은 이 봉장의 주변에 의역벌이 나가서 농약을 먹든지 농약이 묻은 뭐 꿀이나 꿀을 채취하든지 농약을 몸에 묻혀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 벌통 안에 있는 내역벌, 알, 애벌레 전멸하는 거 전멸. 내역벌만 이렇게 이게 지금 벌 죽은 게 수두로 가잖아요. 제가 이제 40년 만에도 양봉을 하니까 저도 40년 전에 기술은 다 가지고 있지만. 40년 동안 양봉을 안 했으니까 아직 눈이 좀 어둡지요. 그러나 최소한도 지금 벌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 오히려 줄고 있다.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벌 때문에 그러나 말벌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8월 달 이제 땡볕이 되면 몰라도 제가 여기 말고 또 제가 또 이건 제가 10km 떨어진 곳에 제가 땅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도봉 피해가 나서 약군 두 개는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했더니 거기는 말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혹시 말벌이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피해를 입히는가 싶어서 말벌 퇴치기도 한 20만 원어치를 샀어요. 오늘 택배로 왔어요. 그런데 이꿀 양봉이 농약 피해가 이거는 뭐 이게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꿀벌이 전멸하는 거 전멸. 그냥 뭐 일부만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양봉을 못 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옆에 제초제 뿌리면은 이건 벌이 전멸하는 거예요. 일부만 죽는 게 아니라 전멸. 이 개미 베이트가 개미가 전멸하는 이유가 아 이거 그걸 먹이를 먹고 가면은 이 먹이를 먹은 개미만 죽는 게 아니라 요 개미 박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개미 집 안에 있는 알이고 여뭐 애벌레고 다 죽는 거예요. 양봉도 마찬가지요. 이게 이 제초제나 농약을 친그 꿀이나 꽃그 농약을 묻혀가지고 오면은 이 벌이 아니 벌만 죽는 게 아니라 전멸을 한다고요. 제가 40년 전에도 양봉을 했다고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처음 분봉구는 지금 5월, 6월 지금 7월 달이잖아요. 이걸 개상을 올리거나 개상도 꽉찰 정도로 벌이 늘어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꾸 줄어요 벌이. 이상하다. 오죽하면 내가 말벌 퇴치기를 비싸요. 이거 전부 여기다 하나씩 붙이려고 한 20만 원어치 샀다고요. 그런데 옆집에서 얘너 농약 치는 걸 보고 알았어요. 이 농약이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한달 전쯤에 제초제 뿌려가지고 이제 벌이 한 거의 전멸할 정도로 죽었어요. 뭐라 그래요? 뭐 법적으로 제가 뭐못 치게 할 수도 없고. 오죽하면 제가 예초기를 사가지고 그저풀 베줄 테니까 제초제 뿌리지 말라고 그래. 지금 내 시간 날 때마다 예초기로 풀 뺀다고요. 그런데 이거 옆집에서 농약을 치는 걸 보니까 여기서는 양봉은 안 된다. 결국 이사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저는 양봉이 주업은 아닙니다. 출판사를 하면서 출력소도 운영을 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지만 이게 벌이 한 50톤까지 늘려가지고 이게 또 주업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벌이 늘어나기는커녕 계속 줄고 있으니 여기서 양봉을 할 수가 있냐고요. 참 문제입니다.
그래, 정부에서는 지금 벌이 떼죽음을 했다는 뉴스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밀원 식물도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은 농촌에서 농약을 지금 최소한으로 가능하면 농약을 치지 않게 이게 홍보, 교육을 해야 돼요. 지금 친환경 농사해가지고 농약을 안 치는 농법이 얼마나 널리 퍼졌습니까? 이 농가에서 이거 농약 치는 거 이거 안 돼요. 이게 벌만 죽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는 지금 예산이고 과수원 뭐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뭐 아니야 근처에도 멀리 봐도 맨 과수원인데요. 이게 벌이 죽으면은 양봉 농가 1,000만 원 손해 보면 과수 농가는 1억 원 손해 보는 거예요. 벌이 없어지면 사과가 열리냐고요. 아니 왜그 간단한 걸 모르냐고 이거를. 안 돼요, 이거. 농약을 치면, 농약도 과수에 농약이 쳐서 피침을 해서 친다는 거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초제를 치는 거는, 이게 게으른 농부의 대표적인 게 제초제 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논두개 제초제를 피면은 논두개 다 무너져가지고 농사금하고 개판돼요. 그 게으른 농부는 논농사를 줘도 다 개판되는 거예요. 제초제를 치지 말고 풀을 베어야 뿌리가 살아서 논둑이 튼튼하고 그 옛날에는 이제 그 풀을 꿀이라고 해요. 꿀. 풀을 베어다가 소도 먹이고 이랬는데요. 지금들은 편하다고 제초제 그냥 마구 뿌리면은 이게 게으른 농부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뭐 농촌도 하기야 뭐 서울 못지않게 아주 그냥 현대식 시설에서 잘 사니까 농촌이라고 뭐 옛날 그지 못 사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기 저도 물론 여기가 뭐 집은 옛날 구옥이니까 누추하지만 다 현대식으로 다돼 있고 수세식 변기 뭐 양변기 다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거 없는 시골집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농약에 잡초까지 제초제를 뿌리니 이게 사람이 편하려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 농촌에 살지 말아야죠. 서울가 살아야지 왜 농촌에 살아요. 제초제는 절대로 뿌리면 안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안 짓는 사람이든. 풀을 베어야 되는 거예요, 풀을. 제초제를 뿌리면은 이 땅이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내 땅이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 후손들한테 임시로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가 고의 쓰고 후손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참한 2년 반쯤 전에 그 심장 수술을 받아서 지금 죽지 않고 살아나긴 했지만 힘을 못 써요.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무거운 걸 들지를 못한다고요. 이 벌통, 빈 벌통도 낑낑대고 들어요. 그런데도 여기 뭔가가 좀 수도도 터지고 그래서 땅을 내가 몇번판 적이 있어요. 세상에 땅 속에서 뭐병뭐뭐 쓰레기 땅이 아니야 이게 쓰레기지 시골이니까 여기서 뭐저 말고도 이제 그 뭡니까 종량제 봉투 하시는 분이 뭐 없지는 않지만 이 근처에서야 나밖에 없죠. 나는 100% 종량제 봉투에 서울서 살다 왔으니까 담아서 버리는데. 여긴 농촌이니까 다 그냥 태우거나 땅에 묻는다고요. 아니, 땅을 파보면 땅이 아니고 쓰레기라니까요. 아니, 이건 정말 이 후손들한테 물려줄 이 금수광산을 똥수광산으로 만드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문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